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교육장이 아니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프로파일 로스터스라는 곳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쇼핑몰에서 좀 판매할 이제 여러 가지 원두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원두가 프로파일 로스터스 원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인천 송도에서 프로파일 커피 로스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박태형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원두는 그래도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아, 워낙 저가가 요새 진짜 많으니까. 일단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사장님이 좋아하는 커피.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커피를 좀 드셔보셔가지고, 네, 산미나 개성이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커피. 그러니까 네, 상권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너무 막 개성이 강한 커피는 오히려 제대로 된 어떤 고객들한테 좋은 어필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캐릭터가 하거든요. 캐릭터가 너무 세니까. 네, 맞아, 맞아. 사실 추출한 것도 좀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싼 커피. 뭐, 네, 제가 나갔던 곳 중에 가장 좀 당황스러웠던 데가 쿠팡에서, 네, 네, 7,000원인가 8,000원짜리를 구매해서 운영하고 계신 곳이 있었어요. 네,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네, 사실 그 커피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그건 어떤 겁니다 얘기를 해야 돼서 그 커피를 추출하는 모습만 보는데도, 네, 굉장히 오래되고 맛도 굉장히 좀 힘든 맛이었던 것 같아요. 네, 쿠팡에서 구매하셨대요? 네, 쿠팡에서, 네, 그렇게 구매를 하시고, 네, 추출되고 이 근처에 오는데, 네,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거 마셔야 된다는 게.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커피를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안다기보다는요, 네,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아, 물론 쿠팡에 있는 원두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네, 맞아요. 괜찮은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뭐, 이게 언제 벗겼는지. 그쵸, 그쵸, 그쵸. 네, 뭐,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서 추출된 커피를, 네, 그냥 마냥 싸니까 판매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닌데, 네네, 이제 정보 없이 뭐 거기 써 있는 그냥 간단한 정보만 보고 산다거나, 네, 그냥 검색하면 이제 뜨잖아요. 네, 그래서 판매 순위에 있는 거를, 네, 사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제 수강생분 중에 그런 케이스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받으셨거든요. 인수를, 네, 하셨는데 전에 사장님이 무슨 커피 쓰셨대요 하니까 뭐 이런 커피를 쓰셨다고 가져오셨는데 이거 어디서 납품받으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에서, 네,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싼 걸로. 네, 그래서 저도 금액을 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싸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거에 놀랐어요. 일단 너무 싸가지고. 그래서 와, 이게 남나 보다. 그래도 그 금액에 판매를 해도 그러면 무슨 콩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한번 먹어보고 이제 바로 닫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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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만 살짝 보고. 네, 네. 어쨌든 저도 그래서 보통은 너무 저렴한 거는 이제 약간 지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는 너무 개성이 뚜렷한 거는 상권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네, 위험할 수도 있다. 네, 네. 근데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래도? 지금 나가는 곳에서, 네, 바닷가 쪽에서. 아, 네, 진짜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원두를 여러 가지를 좀 두고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두를 상담받을 때부터 자기가 어떤 커피를 내고 싶고, 이 매장에 어떤 손님들이 올 건지까지 좀 생각을 해둔 상태로 오신 거여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네, 굳이 말리진 않습니다. 네, 본인이 뚜렷하시니까. 네, 뚜렷하시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네,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뚜렷하신 경우에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느 정도. 네. 근데 이제 그 오셨을 때 저도 많이 듣는 게, 그 선생님 커피 두 개 팔아야 되나요? 이걸, 네, 진짜 많이 물어보시면은, 네, 저희가 반문을 하거든요. 네, 두 개를 왜 팔고 싶으시냐고.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부색을 약간 갖추기 위해서 두 개를 해야 되지 않냐. 네, 네, 그러면 저도 좀 말려요. 약간 그분이 그럼 산미 있는 커피에 큰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니까, 네,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이렇게 아예 본인이 뚜렷하게 이런 커피를 나는 하고 싶고, 네, 이런 거를 캐릭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경우에는 팔았을 때 잘 전달만 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정도 그런 커피들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맞아, 판매하는, 맞아, 게 중요한데. 설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달을, 네, 잘해야 돼요. 네, 많이 알아야 돼요. 네, 맞아. 그냥 이건 신맛 있는 거고 이건 없는, 네, 겁니다. 없는 이렇게 하면은 좀 애매한 게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원두를 요새 진짜 많이 파시잖아요. 네, 한 종류가 아니라 뭐 좀 다크한 거, 산미 있는 거, 그리고 요새는 디카페인을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수강생들. 네, 선생님 디카페인을 팔아야 되냐, 이렇게 두 종, 세 종 또는 그 이상의 원두 판매를, 네, 추천을 하시나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사장님의
이 두 가지 원두를 왜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여쭤봐요. 그래서 매장을 꾸리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네. 원두를 사용한다고 우리 매장의 매출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 원두를 두 종류를 구매를 하고 이 두 가지 원두가 똑같이 막 판매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 팔린 거 하나에 그걸 받쳐주는 애들이 좀 있는 그런 구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쪽 원두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세팅을 잡을 때도 이제 하나를 제대로 잡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이제 두 개를 잡는 게 맞아, 어려우니까 좀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매장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죠. 내가 시작할 때 매장 이제 커피를 두 종류를 하겠다고 했던 거는 좀 더 네. 다양한 커피를 선보이고 싶다 였을 텐데 오히려 네. 두 개 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커피를 두 종류를 내고 거기에다 뭐 디카페인까지 해서 세 종류 뭐 이렇게까지 판매를 하고 계신다면 되게 커피 전문점의 느낌을 많이 그쵸.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나 뭐 이미지, 뭐 디자인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커피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깔려있는 장비들, 커피들 이런 것들이 손님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내가 저걸 시도해본다던가 하게끔 이어지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이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판매만 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좀 일단은 말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중에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랜차이즈는 두 종류를 많이 안 했잖아요. 네. 거의 뭐 스벅, 디카페인 뭐 이런 정도만 있었지. 근데 요새는 저도 가봤는데 어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1,500원이었거든요, 아메리카노가. 네. 근데 두 종류인 거예요. 네, 네. 산미 있는 건 좀 더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저가형 이런 프랜차이즈도 두 종류로 선택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아, 그러면 프랜차이즈도 두 개 하는데 개인 카페인데 두 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저 항상 대문은 그래서 그걸 사서 드시나요? 네. 여쭤봐요. 그러면 안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러면 이제 해결? 답이? 그냥 네. 왜 직접 이제 드시지도 않는 거를 네. 남이 한다 그래서 판매하시려고 하냐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좋아하는 걸 키우는 네. 걸 먼저 하시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더 할 만한 여력이 있으면 그때 도전하셔도 늦지 않다. 네, 맞아요. 여기서 좋은 것 같아요. 남들 다 한다고 구색 맞추려고 무조건 하면은 네. 괜히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네 왜냐면 그 장비 아무래도 산미 있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좀 받쳐줘야 되는 거 많고 그쵸 그쵸 그리고 산미 있는 것만 또 판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라인더도 두 대가 되고 맞아. 장비가 추가해야 되니까 그쵸 막 그렇게 되면 네, 아무래도 지출이 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미 있는 거를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잘 추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장비가 조금 세팅이 잘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저도 가끔씩 그 카페 들어갔다가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아, 저 장비는 산미 있는 거 절대 못해. 네. 이건 아니지만 네, 네, 네. 조금 힘든 장비들 있잖아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저가의 장비로 넘어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산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데 좀 좋지 않은 그쵸.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경우들 많거든요. 약배전을 내리기 조금 어려운 네, 그쵸, 좀 그라인더라던가 머신이라던가 네, 뭐 유량이 너무 빠르다던가 네. 아니면 그라인더에서 미분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빠를 보면 보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안 시키긴 하거든요. 저는 네, 뭐 네. 그쵸. 네. 왜냐면 제일... 힘든 걸 아니까 저도 못 하거든요. 그 장비론 잘. 그쵸. 네. 시도를 안 하죠. 네. 힘드니까. 네, 해봤자 이제 나올 만한 네. 것들이 어떤지 아니까. 그래서 저도 수강생분들이 물어보면은 저는 장비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장비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냐.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많이 이제 보통 보급으로 하시는 장비로 하면은 네. 설명을 드리죠. 할 수는 있는데 네. 진짜 힘들다. 네. 매번 한 잔 한 잔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되고 그 약간 확률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제대로 네. 잘 나올 수도 있고 몇 번 안 네.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저가 보급형인데 산미가 캐릭터가 강한 걸 찾으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머신의 압력부터 아, 좀 내려주셨구나. 네, 바스켓. 네. 뭐, 진짜 싹 다 바꿔드리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냥. 그만큼 어필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 그쵸, 그쵸.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안 팔린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랑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 그냥 총체적으로 이미지가 네. 그런 스페셜티 커피를 설득할 수 있는 카페로 네. 설계를 애초에 다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 컨셉은 아닌데 네. 뭐 예를 들면 그냥 디저트 카페인데 네. 굳이 그냥 하나를 더 추가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산미 있는 커피 찾는 사람도 요새 있대 네. 그래서 추가하는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다시 한번 저 아니 많이 생각해 봐요 그쵸 네, 무조건 많이. 그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거라면 그쵸 그래서 하면 좋지 않아? 네. 이 목적은 약간 이런 말씀 네. 되게 좀 그렇지만 주변 분들이 세상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공감해요 진짜, 진짜 이거를 주변에서 네. 사공이 얼마나 많은지 맞아 맞아 이게 막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사장님이 듣다 듣다 너무 열받아서 네. 자기들은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맞아 맞아 뭐 100만원 200만원 야 뭐 그거 좋다더라 네. 해가지고 그냥 마냥 추천만 하고 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건 전 이해하거든요 네. 친구분들이 설마 망해보라고 네.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좋은 거를 다 가져오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주변에서 건강식품 추천해주잖아요 근데 막 홍삼도 먹으라 그러고 녹용도 먹으라 그러고 네. 막 다 먹으라 그러면은 그 다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좀 열정 있으신 분들 링크를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야 이 머신이 좋은 거더래 그래서 네. 가져오시는데 이 카페 전혀 맞지 않은 네. 그냥 유튜브에서 좋은 마음이잖아 이제 보신 걸 추천해준 건데 이제 맞지 않았던 그런 게 많은 거죠 원두에서도 그런 게 심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오픈 때 네. 지인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그게 진짜 네. 중요하겠다 가오픈 때나 이럴 때 네. 세팅을 열심히 해서 다 맞춰놓은 게 가오픈 때 왔던 지인들 때문에 이게 다 바뀌어요 근데 이 가오픈 때 오신 분들은 이제 한마디 하고 떠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장님은 그 몇 개월의 기간에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제 자기의 그런 센서리를 믿지 못하고 흘려가듯이 뭐 한 잔밖에 안 마셔본 그 커피를 가지고 그쵸.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저도 커피 일을 하니까 네. 어디 카페를 갔었을 때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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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환경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문제가 있는 데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카페라는 거는 어떤 한 점, 그러니까 이 맛이 있다. 그 점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어떤 특정 퀄리티 범위에 맞춰서 네.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은 딱 요 맛, 요거 딱 좋다. 요 농도 딱 좋고 요 애프터테이스 딱 좋다. 요것만 얘기하고 떠나니까 그치. 그분은 이제 그분들이 떠나가시고 나면은 밤새 그것만 생각하는 거. 연하다. 맞아. 뭐, 아니면 이거 너무 쓴 것 같다. 그쵸, 이거 좀 진하지 않냐. 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어떤 사람은 시다 그랬는데 이 사람 쓰대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면. 그럼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죠. 네. 그럼 이거 이렇대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렵지만 커피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은 내 기준을 잘 세운 다음에 네. 그걸 그냥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상권에서 안 먹히는 건 다른 문제니까 네,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네,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기준을 다 잡아놨는데 네. 기준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사공들이 이제 그 카페를 하셨던 분은 자기의 경험만으로 이제 조언 해주는 거라서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지만 그렇죠 좋은 마음이죠 이분은 또 이분의 스타일대로 해보기 위해서 이 카페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쵸, 그쵸.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뚜렷한 해결책 없이 그냥 지적만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너 나중에 이거 문제 된다 근데 그거는 조금 알아서 걸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작정 이렇게 지적만 하고 가는 거는 물론 네. 그게 잘 새겨들어야 되는 말도 가끔씩은 있지만 네, 네.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건 사장님이니까 그쵸. 당사자니까 네네. 그분들은 집에 가면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겪었지만 조언은 약간 좀 물론 새겨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걸 조언을 잘 해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세요 네. 네. 야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해봤는데 절대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말도 흘려들어라 네. 내 말도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해결책 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맞아, 맞아, 맞아. 뭐 네. 어떤 뭐 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있어 보인다면 그 컵을 샀을 때 나오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죠. 해주지. 야, 너 이 컵 쓰면은 뭐 망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맞아. 하는 거는 맞아, 절대 맞아. 좋은 조언이야. 솔루션을 줘야죠. 네, 어느 정도라도. 그 지금까지 이제 납품한 경험이 이제 꽤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러면은 뭐 이게 특정하게 딱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권에서는 그래도 이런 류의 맛에. 커피들이 조금 잘 나가더라 괜찮더라 이런 게 있나요? 다른 데이터 사이신 게? 그러니까 카페 컨설팅이나 이런 거 의뢰 받아서 상권 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가 관광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인지 네.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는 곳인지 요거를 좀 나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개성이 뚜렷한 것보다는 좀 데일리로 마시기 편한 그런 커피들이 어필되기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데이트를 오는 곳이라던가 이런 곳은 아무래도 좀 또 데이트를 올 만한 그런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카페들이 또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남들과 똑같은 커피를 할 경우에는 약간 좀 처지는 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개성이 뚜렷한 뭐 산미가 좀 있으면서 좀 우리 매장에 이런 커피를 팔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커피를 파시는 게 좀 어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에 따라서 이게 좀 갈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금액이 그 구매력이 조금 큰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두 자체가 캐릭터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키로 단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커피의 단가도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네. 그게 뭐 500원, 1000원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장기간의 운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른 가게들과 계속 비교를 당할 거거든요. 여기가 500원, 1000원 비싼 만큼 저기보다 맛있냐? 이런 비교도 많이 당할 거고 그리고 난 저기 너무 자극적이어서 싫은데 내가 굳이 저 돈 주면서 먹어야 돼? 약간 이런 것들이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사용하는 원두의 단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단가가 진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원두를 납품하시는 입장에서 아, 이 정도 금액 이상은 좀 높다, 과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금액대가 있으세요? 가끔 들어오면은 너무 비싼데 하는 게 저는 있거든요. 수강생분이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장의 지역과 판매 금액이 많이 높으면 사실 그리고 그게 팔릴 수 있는 환경이면 비싼 건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는 자기 마음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커피 가격이 3,000원, 4,000원대를 구성하는데 원두 1kg당 단가가 막 35,000원, 그쵸. 뭐 40,000원까지도 봤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과연 커피를 파시면서 남는 게 있을까? 없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커피를 하시다 보면 세팅도 잡게 되고 로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kg를 받는다 그래서 1kg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남을까? 그런 생각만 좀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3만 원대가 넘어가는 것들은 보통 캐릭터 있는 커피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스페셜티라고 부르는 거를 좀 밝게 로스팅해가지고 근데 가끔 저도 이제 뭐 DM이나 뭐 채널로 질문이 오거나 뭐 실제 수업을 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받은 경우들 중에서 다크한 콩이었거든요. 실제 가져오시기도 했는데 근데 엄청 제 기준에서는 많이 높았어요. 단가가 3만 원 거의 후반에서 4만 원 초반이었나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케이스인가요? 그랬을 때 이제 생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여쭤봐요. 그러면 그 안에 뭐 좀 고가, 그러니까 같은 커머셜일지라도 좀 고가인 뭐 코스타리카나 아니면은 좀 뭐 케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 경험으로 고가의 생두가 들어갈 만한 콩을 발현시킬 만한 주변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콩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거를 왜 샀느냐. 다른 데들보다 거의 만 원 이상 비싼 이 커피를 왜 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가를 모르고 추출을 하시게 되면 그냥 비싼 커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비싼 커피들을. 그럼 비싼 커피들을 이제 쓴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잘 추출을 해줘야 되고 그쵸. 이게 아무래도 막 케냐 코스타리카 이런 애들은 산미가 너무 부드럽고 좋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는 산미 싫으니까 막 군세도도 엄청 얇게 가고 엄청 쥐어 짜듯이 이제 추출을 하셔가지고 뒷부분만 가지고 추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콩을 가지고 이제 쓰게 쓴 커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소한 커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재료에 맞지 않게 약간 쓰는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경우면 이제 뭐 재료가 뭐 고가든 저가든 그걸 떠나가지고 재료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도매 납품도 그렇고 소매로 판매하는 두 가지 제품 있잖아요. 올라운더랑 쓰리커터. 요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올라운더 같은 경우에는 산미 단맛, 애프터 테이스트 이런 전반적인 맛들이 밸런스 있게 잡힌 원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산미가 있다 보니까 그 산미에서 나타나는 느낌들이 막
화사하고 밝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 건과일류의 좀 묵직한 산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카페에서 원두로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곳에서 쓰기 좋은 그런 원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쓰리쿼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이제 좀 야구, 제가 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에 있는 투수의 폼인데 뜻 자체가 되게 안정적인 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쓰리쿼터라고 하더라고요. 쓰리쿼터 그 유래처럼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추출과 맛을 가진 커피고요. 견과류의 그런 고소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애프터테이스트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쓰리쿼터를 많이 쓰시나요, 제일 그러면? 네, 아무래도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건 사장님이 취향도 확고하시고 그 추출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경우에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추천할 때도 그렇고 웬만한 경우에는 쓰리쿼터로 편안한 커피를 추출을 하시면서 누구에게나 이제 좀 어필이 될 만한 커피를 추출하시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좀 경험도 쌓이시고 매장 운영도 좀 편해졌다 하시면 그때 한번 원두를 다른 것들로 도전해 보시는 걸 많이 권장드리고 있어요. 조금 산미 있는 커피 캐릭터 있는 걸로. 맞아. 보통 그렇게 이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올라운더랑 쓰리쿼터는 저희 쇼핑몰에서 이제 계속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단가로 뭐 샘플을 좀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소매로 이제 맛보실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서서 정리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파일 로스터스 원두는 저희 쇼핑몰 통해서 이제 공식 도매 납품 신청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소매로도 저희가 이제 판매를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이제 블렌드뿐만 아니라 싱글 제품도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쇼핑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매 문의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채널 이제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거기로 이제 문의 주시면은 뭐 제가 또는 이제 대표님이 직접 이제 답변 주실 테니까 그렇게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